저녁 9시 32분이 막 지났습니다. 이 시간에는 저는 지금 제 집은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어린이 공원에 나와서 단어 정리 좀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동네 제 주변에서 진짜 성실한 사람 여섯 사람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여섯 사람 얘기인데 첫 번째입니다. 1년에 설날, 추석날 이틀만 쉬시는 미장원 사장님. 우리 집 앞에 바로 미장원인데 제가 10년 이상을 살면서 이 미장원 사장님의 일상을 제가 봅니다. 10년 넘게 보니까 설날, 추석날 딱 이틀은 열지를 않으시는데 나머지는 계속 여십니다. 남편은 코빼기도 보는 날이 없는, 한 달에 한 번도 볼 수가 없는데, 이야, 이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체력 관리를 하려니까 수영장에 다녀오고, 와, 참 여성의 힘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제 연세에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 토백이신데 이쪽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연세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발을 하고 미용을 합니다. 참 그 삶에 어떤 나이가 돼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매일매일 오밤중까지 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우리 학부용이신데 카피 재본 사장님인데 새벽에서 퇴근을 하십니다. 굉장히 내 염려는 봐도 있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오전을 자는 거죠. 오후에 이제 출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야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냅니다. 옛날 그 축구를 좋아하셨다는데 이 체력 요즘은 또 보니까 신양이 또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그전에는 아주 족보모르는 노래만 듣더니 요즘에 가보면 찬송가가 아주 찬송가에 아주 흠뻑 빠져 있습니다. 보니까 자 신양이 들어가면 좀 더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일 야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앞에 건물의 지하실에서 지금 하시는데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원단이 도착하고 뭐 의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걸 갖다가 이제 동대문 시장에 납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언제 봐도 미소가 있고 나 같으면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야근을 해가지고 의복을 만들어서 또 그걸 새벽에 가지고 와서 매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. 야채 가게 사장님인데 하루 물량을 새벽에 가져와서 당일 중에 완전 매각 처리를 하고 한 6시 해가 지기 전에 매출을 완료하고 상점을 닫습니다. 이야 이런 물량 떼기를 어떻게 저렇게 처리하는지 대단하십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동네를 제가 순찰을 한번 뚫고 가다 보면 저쪽 소방서 코너를 돌아서 가면은 아파트 그 후미진 곳에 좌판을 깔고 계신 80년 할머니입니다. 왜 이 나이에도 그러냐 하면 물어보면 평생을 그리하셨기 때문에 안 하면 몸이 아프답니다. 도대체 뭐 팔릴 것 같지도 않은 야채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거기에 계신데
그렇게 안 하면 몸이 아프답니다. 제가 제기동 청량리 시장을 정기적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야 몸이 성하지도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거기에 깔고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. 인생이 힘들 때는 시장을 가보면 인생의 처절함이 느껴집니다. 또 하나는 저는 새벽 전철을 많이 타는데 첫 번째 전철은 워낙 빨라서 모두 두 번째 전철 5시 25분을 타고 춘천 자라섬에 갈 때 보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바꿔 탈 때 석경이가 바꿔 탈 때 그 시간에 뜁니다. 시간에 맞춰 가야 하니까 어떤 분은 걷지도 잘 불편한 분이 뛰어갑니다. 젊은이들도 있습니다. 여성들도 많습니다. 여러분이 힘들고 그럴 때 이런 분을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. 여섯 번째입니다. 나보다 선배이신 우리 집 앞에 계신 어른인데 18살에 임실 산골짜기에서 상경하셔가지고 실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인생을 배웠답니다. 그 다음에는 또 미싱이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을 봐서 미싱 장사를 하는 경력 그때 번 돈으로 우리 동네 주택을 사가지고 다주택 그거를 사서 참 성실하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을 배우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그 어른들의 스토리입니다. 나하고 비슷한 연배도 있고 나보다 우회신 선배이시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신의 그 결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그걸 극복하고 참 삶을 사시는 분이 여러분 주위에서 발견하면 거창한 책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내 옆에 이런 분을 보면서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아침이 새로워지고 아 나도 저렇게 저런 면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기도 합니다.